라이언 에디션 청바지를 들어보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리뷰 중간에 수다를 떨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언 에디션 청바지라는 얘기를 셰피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동물원들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안 가게 되죠. 밖에 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동물원도 어쨌든 유지비가 그 동물들을 그 먹여 살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입장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동물원도 이제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이제 버틸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자들한테 알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바가 뭐냐면은 청바지를 집어넣어놓고 사자가 물어뜯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지 자체 값은 비싸지는데 이벤트 77만 원 네, 라이언 에디션. 근데 이벤트적으로 내 바지는 이거 사자가 물어뜯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건 제가 물어뜯었어요. 이거 황명호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희소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호사가들은 이런 이벤트에 반응할 만하겠다. 근데 사자가 이제 그걸 물어뜯어가지고 70만 원에 뭐 청바지를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밥값은 자기가 한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들 힘든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돌파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어떤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희도 음악 하는 사람들도 다 네. 들어갔고 청바지를 물어뜯자는 얘기야. 뮤지션 에디션 이거 황명 에디션 이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랄까 그 1차적 아이디어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네, 다른 걸 생각을 해야죠. 네, 청바지 말고 뭐 뭘 물어뜯을까? 뭔가 물어뜯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왠지 뭐 뭘 물어뜯어야 될 것 같은 느낌.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도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도 솟아날 구멍을 계속해서 뚫으려고 해야지 뚫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 시국에는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막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이 시국에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힘내시고 그 뭐 물어뜯는 건 사자한테 양보하고 우리 다른 거 찾아보는 걸로. 오늘은 J200 J200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게 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라이언 에디션 이것도 이제 사자가 이렇게 한번 확 핥혀갖고 여기 여기 그 크랙 생기면은 700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타는 어쨌든 렐릭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렇죠. 그런 렐릭, 카테고리니까 개념이 있죠. 라이언 렐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자 우리에다 잠깐 던져놓는 거야. 사자를 잠깐 던져놔서 한 시간 있다 꺼냈는데 악기로서의 기능이 살아있어. 그럼 팔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보통은 대부분 다 부서지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자같이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 이것도 역시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에 속해 있는 모델이고요. J200 전보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에피폰 시리즈 스쿼드로 처음으로 돌려봤는데 아직까지는 점수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확 올라가는 맞아요. 기회는 없었어요. 60, 61.5 이렇게 60점대 초반에 지금 포진해 있는데 오늘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에피폰의 특성상 오늘 또 약간 소폭의 점수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색상은 에이지드 앤틱 내추럴 글로스가 있고요. 에이지드 빈티지 썬버스트 글로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추럴 글로스입니다. 148,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7.5cm 전보라 역시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무게도 2.5kg 무거워요. 네, 상당해요. 두께 109mm 9프렛 뒷둘레 77mm 그나마 좀 작다고 할 만한 건 두께밖에 없어요. 두께는 보통 이제 드레드넛이 한 116, 115 막 이렇게 나오고 뭐 두꺼운 건 118까지도 나오는데 얘는 의외로 두께는 109입니다. 9프렛 뒷뜰 77, 쉐입은 슈퍼 존버 논 컷어웨이, 울림이 굉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 브로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은 솔리드 피겨드 메이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인딩은 탑에 6플라이 바인딩 그리고 백에 4플라이 바인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넥은 투피스 메이플랙 가운데 쫙 쪼개져 있죠. 줄이 있죠. 마호가니 센터 스트립입니다. 거기가 네,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에피폰 디럭스 키스톤 버튼 그린키 올라가 있네요.
너트는 본너 43mm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렛은 20 미디엄 전부 프렛, 피시맨 소니톤 픽업에 소니톤 프리앰프에 소니코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J200 머스테쉬 브릿지, 저게 좀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피겨드 메이플 사운드, 전보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사운드. 이런 거. 전보에서 오는 그 뭐랄까? 예전에 그 빅밴드 사운드 같은 거 상상해요. 맞아요. 열고 한번 쳐 볼게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오늘 세 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전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무겁게 으악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얇게 잘 편 느낌이에요. 네, 날렵해요. 분무기로 촥 뿌려낸 느낌. 맞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도우가 피자 도우가 되게 넓어. 패밀리 사이즈인데 도우가 얇아. 아, 씬이네. 그거를 씬으로 잘 펼친 거야.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크지만 막상 씹어보면 굉장히 날렵하고 바삭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씬 와이드 피자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얇고 바삭합니다. 맞아요. 좀 얇죠, 확실히. 네, 걱정과 달리 전혀 부담스럽지 않네요, 사운드. 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에서 오히려 전보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사운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전보 특유의 그 뭐랄까 되게 옹골차고 강력한 그런 사운드는 지금 앰프 꽂았을 때 훨씬 더 많이 맞아요,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서 스트로크를 그냥 일반적인 일반 걸로 한번 가볼까요? 무거워요 좀. 빼야 되겠죠. 중저음 한번 빼고 들어볼게요. 베이스랑 네. 중음 살짝 네, 다 조금씩만 빼볼게요. 네네. 많이 말고. 바로 잡히네요. 밸런스 좋아요. 되게 좋은데? 좋아요. 이게 의외로 뭐랄까 부담스럽지가 않고 바디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사운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되게 잘 나온 그런 메이플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연주감이 이게 힘든 거지 사운드 자체는 진짜로 얇고 바삭하고 맞아요. 되게 활용도가 높은 범용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감성 아까 치셨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뭐랄까 의외로 되게 고집 세고 별로 쓸데없을 것 같이 생겼으나 그렇죠. 의외로 친절하고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기타의 감성이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포근하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선인장 잘 듣고 왔습니다. 선인장. 네, 의외로 슈퍼점보의 그런 부담스러운 느낌보다는 되게 발랄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밝은 경쾌한 메이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저는 이 기타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사실 핑거보다는 스트럼 위주로 스트럼 하거나 뭐 블루스 솔로를 살짝 한다거나 네네네. 피크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피크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핑거로 했을 때는 그 매력이 다 10분 발휘되는 느낌이 아닌데 맞아요. 네, 피크로 쳤을 때는 그 어떤 이 큰 피지컬이 이 피크의 이 퍼커시브한 느낌을 진짜 잘 살려준다는 느낌. 맞아요. 잘 받아주는 느낌. 잘 받아주는 느낌. 이게 탁탁 칠 때 뭔가 정말 그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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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평 드리겠습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뭐랄까 푸근하면서 그리고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이렇게 뚱뚱하지가 않고 느낌이. 그래서 날렵한 숫사자라고 드리겠습니다. 날렵한 숫사자, 네, 숫사자 에디션은 저는 아까 그거를 그냥 한줄평으로 드릴게요. 와이드 씬 피자. 아, 네. 와이드 씬 피자. 네, 좋아요. 정말 넓고 바삭하고 되게 크면서도 부담 없는 맛있는 느낌.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4, 가성비 13, 편의성 13, 디자인 12, 총점 62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한 3점 정도 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사운드도 확 오르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3 해서 많이 올랐네. 64점. 네, 저는 지난 시간과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사운드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는 63점. 아하. 네, 확실히 올랐습니다. 이제는 60점대 초반을 약간 벗어나서 그렇죠. 초중반 느낌으로 이제 갔죠. 63점. 점수 괜찮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제263점 스쿼드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에피폰 최초의 스쿼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마 어쿠스틱 기타 LJX26CARE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아하, 오랜만에 사장님이 아주 확 미쳤어요. 우리가 사장님이 이제 미친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통 환산을 하는데 3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좀 사장님 이제 슬슬 미쳐가나 보다. 이런 느낌이고 40%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뭐 완전 정신줄 놓은 거죠. 정신줄 놓은 거죠. 50%가 넘어가면 이제 사장님이 미친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수준. 거의 그 직전 45%. 와, 완전 사장님의 찐 미침. 네, 다음 45%는 대박인데. 네, AR이 야마 LJX26C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